안녕하세요, 이시치입니다. 오늘은 상당 구성을 하는 법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에서 3개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3개 항목에서는 자신의 마을을 확인할 수 있고, 상단을 구성해서 북동쪽에 위치한 외지인 마을과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마을을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단 구성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구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첫 화면에서는 보낼 사람과 동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무게입니다. 이 무게는 짐을 얼마나 짊어질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되고, 이 무게가 충분할수록 많은 물건을 짊어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사람, 먹팔로, 낙타 이 세 종류만 짊어질 수 있으며, 이 늑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동물은 물건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우선 사람과 이 낙타들을 선택한 후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화면에서는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물건은 주거지역에 있는 물건만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거지역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물건이 보이도록 하고요, 여기서 적당한 양의 물건을 포함시켜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을 구성할 때 알아봐야 될 것은 이 우측에 있는 무게와 이 식량입니다. 이 무게는 얼마나 물건을 들고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고, 이 식량은 상단이 이동 시 소비되는 식량을 보여줍니다. 적당한 양의 식량을 포함해서 상단을 꾸리시면 됩니다. 그 후 이제 세 번째 탭에서는 상단이 생성되는 지점이 마을의 어느 쪽으로 생성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단을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물건을 들고 이동하게 됩니다. 외지인 마을이 북동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단은 북쪽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구성 버튼은 이제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시간을 보내면 그 물건을 실게 되고, 물건이 다 실어졌으면 맵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후 상단 준비 알림과 함께 상단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단 이동이 완료되면 3개 맵에서 상단을 선택 후 가려고 하는 지점에 우클릭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거래를 위해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외지인 마을을 선택 후, 상단을 선택 후 외지인 마을에서 우클릭하여 방문 선택하면 됩니다. 상단은 이동하게 되고, 현재 이동이 중지된 것은 이제 잠을 자고 있어서 그럽니다.
상단이 이동이 완료되면 상단 1이 도착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거래가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하면 흔히 보는 거래창을 볼 수 있게 되고 가져간 돈과 물건들을 몇 개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될 건데요. 마을을 다시 상단을 선택 후 마을에서 우클릭 하게 되면 진입 명령이 보이게 됩니다. 진입은 바로 옆 칸이기 때문에 이동 모션 없이 바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고 있는 물건은 운반 작업을 하는 캐릭들이 자동으로 창고에 내리게 되며 낙타른들은 이제 따로 구역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을 마을 쪽으로 변경해 주셔서 이동하게 해주시고 물건이 혹시 자동으로 안 내리거나 급하게 물건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낙타를 선택 후 장비 창을 보시면은 떠트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떠트리기 버튼을 통해서 장비를 바로 그 물건을 바로 내리실 수 있습니다. 상단을 갔다 오게 되면은 침대 설정이 해제가 되니 침대 설정을 다시 작업을 재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